안녕하십니까.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 네, 요즘에 이거 저 딱딱 소리가 옛날만큼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월평동입니다. 제주도민들한테는 제주 상고, 예, 중앙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센터에 위치한 그런 고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주대학병원과 제주대학교가 한 6, 7분 내로, 예, 바로 이동이 가능한 시내 중심권에서 먼바다가 잘 보이는, 예,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주의 지금 이도지구까지 차로 한 10분 내로 갈 수 있는, 그리고 학군과 어쨌든 병원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제주도에 이주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너무 시내권에 있어서 좀 복잡하지도 않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녹지 공간으로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면적입니다. 지금 156평과 182평. 뭐 두 개 필지를 다 하셔도 되고요. 전체 평당가를 한 150 이상 말씀하셨는데 이 소장이 130까지 지금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금액이 그러면 2억 초반대 언저리니까 제주도의 이 정도 시내 위치의 외곽지 땅과 거의 더 싼 가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빨리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변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주시 동지역에서 토지를 보실 때 지금 이 오수관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개발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우수관과 전기 한전 그 맨홀이랑 좀 헛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이제 관공서에 확인을 하신 후에 건축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건물도 다 있거니와 전혀 인입에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제주시 지역에서 아마 이렇게 자연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가 제주대학병원 한 차로 한 6분, 제주대학교 캠퍼스까지도 뭐 다 6, 7분 내로 다 이동이 가능하면서 제주 시내까지도 여기서 보이죠. 먼바다까지 경관이 건축 시에 아주 잘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이도지구까지 불과 한 7분도 걸리지 않는 그런 위치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면서 시내권에 살짝 벗어난, 예,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토지로 볼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요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토목 작업을 좀 하셔가지고 도로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요 집 뒤쪽에 있는, 예, 저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도로보다 지금 여기가 어차피 땅이 좀 높고 먼바다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공항과 가까우면서, 그러니까 시내권에 인접하면서 뭐 병원이라든지 여러 편의시설을 좀 누릴 수 있는, 여기가 애조로가 뚫려 있는 구간하고도 가까워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다 이동이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많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지금 요 바로 위에가 이제 첨단 과학단지인데요. 그 인근으로도 대규모 지금 아파트가 한화에서도 지금 지어 올린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의 분양가랑 따졌을 때 이 소장이 정말 매력적인 지금 금액과 평수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이라서, 시내권의 이런 토지는 또 경기에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지금 2, 3억대에 해서 물건들이 많이 잘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건 정리해드리면요. 여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입니다. 어쨌든 바닥면적만 30평 이상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위치고, 수도전기 오수관 모든 기반시설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도로폭이 지금 마을보다는 훨씬 넓은 한 6, 7m 이상 폭이 되고, 2차선 도로에서도 금방 한 100m 내외밖에 지금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도 건축 시에 바다 경관이 정말 좋으면서 시내권과의 접근성이 좋은 게 이 토지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억 초중반대에 지금 이 주변에 물건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마 부동산 몇 군데 전화해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건데,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시면 빨리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지목이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농지처럼 특별하게 신경을 쓰실 게 없습니다. 외지인 법인 누구나 매입을 하셔서 계속 소유를 하고 계시는데도 문제가 없으니까 편하게 취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든 기회는 위기 때 찾아온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뭐 지금 많이 침체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거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은근히
괜찮은 물건들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때에 또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 부동산 이소장입니다. Diamonds, baby. I take you to the back of the room, now tell me how you feel. Mm, yeah, yeah, yeah. She's so bad, she just wanna fucking smoke and pop them pill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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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y. I take you to the back of the room, now tell me how you feel. She's so bad, just wanna fucking smoke and pop them pills. I make a lot of hits, one day they ain't gon' worth a meal. I see it, I want it, I get it, who gives a damn about a bill? I take you to the back of the room, now tell me how you feel. She's so bad, she just wanna fucking smoke and pop them pills. I make a lot of hits, one day they ain't gon' worth a meal. I see it, I want it, I get it, who gives a damn about a bill? I'm gone, I'm out of the stratosphere. She told me I'm faded, can you get me out of here? Take me to the back of the room, I'll let you explore my body. Man, I'm so sick of all them people trying to take my money. I'm gone, yeah, she gone.